특산 이름을 결정하는 시간 특산 라이브. 예. 자, 오늘 오후 6시 차트에서 대결할 두 팀을 모셨습니다. 동시에 6시에 발매했어요. 퍼포먼스란 이런 것이다. 원조 컨셉 노래 귀환입니다. 오, 진짜 오랜만이네. 빅스! 예!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정말 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곡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H.A.O.N. 하온!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김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두 팀이 나왔는데 와, 동시에 6시 발매가 되네요. 우리 빅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보컬 켄이라고 합니다. 켄! 예스! 네, 안녕하세요. 빅스 메인보컬 레오입니다. 레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야. 하원 씨가 지금 컬투쇼에 꽤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네.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와. 음악이 잘 안 만들어지던가요? 아, 네, 근데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고 생각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 나갈 기회가 많이 생겨서 아 진짜 네, 그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견문을 넓혔군요. 네, 세상을 돌아다니며 경험치를 쌓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기하는 게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 제가 하원 씨랑 몇 년 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학생처럼 애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지고 말투도 그러게 말투도 차분해졌어요. 네. 차분해지고 머리도 차분해졌어요. 쫙 폈어요. 그랬습니다. 와. 그리고 켄은 작년에 뮤지컬 홍보하러 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 홍보 아주 기가 막히게 제대로 했었죠. 갔습니다. 네, 제대로 했습니다. 뮤지컬 잘 됐죠? 네, 잘 됐고 이제 잘 끝냈고 또 다른 작품을 또 하고 또 하고 끝내고 또 끝내고 이번에 이제 빅스로 빅스로 가수로 네, 가수로 야. 레오하고 혁 씨는 거의 컬투쇼 5년 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네요. 진짜로. 네.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연극하고 뮤지컬 하고 내 솔로 앨범 하고 이제 또 빅스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작품 할 때 홍보하러 오지 그랬어요. 하고 싶었는데 네. 회사가 안 잡아줬어요? 뮤지컬 아니 뮤지컬 회사랑 뭐 그쪽이 또 연결이 안 된 모양 아닌가 봐요. 네. 아깝. 그랬구나. 아니 빅스와 우리 하원 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4년 만에 컴백이다. 야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후 6시에 발매가 된다. 오. 맞습니다. 세 번째, 음원 발매 전 컬투쇼에서 특별히 선공개 라이브를 진행해준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선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컬투쇼니까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빅스부터 신곡 공부하시죠. 오랜만인데 대놓고 하시죠. 네, 우선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에임네시아 라는 곡으로 기억상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빅스만의 세계관과 그런 진정성을 담은 타이틀곡이고요. 암네시아? 네. 뭐 한국말로 하면 암네시아일 수 있는데 저희는 에임네시아로 하고 있습니다. 에임네시아. 네. 그리고 또 워낙 곡 자체도 이제 R&B 기반의 중독성이 있는 기타 루프와 몽환적인 보컬 찹스가 이제 인트로부터 딱 나오는 노래니까 빅스의 맛을 느끼시면서 아주 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컬이 작가님 너무 웃긴다. 왜요? 타이틀곡 제목이 살짝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암네시아 무슨 뜻이죠?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임네시아. 에임네시아로 발음해 주는 게 좋겠네요. 야. 그래서 이제 에임네시아. 네. 자, 이번에 뭐 퍼포먼스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빅스는? 네, 기존에 저희가 하던 퍼포먼스나 뭐 이런 춤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더 힙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요? 네, 좀 더 리듬감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고마워. 네, 리듬감 있는 곡이기 때문에 좀 더 리듬감이나 이런 군무에 표현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빅스가 또 좀 키가 크잖아요. 다른 네. 그룹에 비해서. 네. 멋지잖아요, 춤추면. 네, 장신 그룹으로. 장신 그룹이에요? 네. 평균 키가 세 분이 어떻게 됩니까? 81, 네, 81, 80. 하원 씨 키가 아직 크고 있죠? 네, 네. 네 계속 자라고. 성장 중입니다. 네. 성장 래퍼. 네.
자, 컬투쇼에서 에임네시아를 어디까지 좀 들려주실 건지 궁금해요. 조금 이렇게 스포를 좀 해주시면. 뭐 가사라든지 거. 아니면 뭐 한 소절 아니면 뭐 가능한. 그러면 한 소절 불러 꿀을 그러면. 그냥 불러. 예, 네, 서로 부르라고 지금. 아니 이게. 아니 니네들 노래 아니에요? 후렴구가 되게 높아요. 아. 키가 네. 꽤나 높아가지고. 노래 잘하는데 왜 다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앞부분 일단. 켄이 켄 씨가. 네. I got a message, yeah. 우후후. 거부해도 끌려가는 맥넷. 네,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앞부분부터 엄청 높네. 레오가 고음이 진짜 많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이번에는 네. 뭐 5단 고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 맞아요. 네, 있는데. 네, 있습니다. 5단 고. 와, 네. 한 3단까지만 들려 주시면 안 돼요? 마주하나요? 계속 올라가? 네. 계속 올라가요. 입이 단계마다 점점 커지네요. 네, 이게 또 단계마다 커지는 그런 5단계까지. 5단고. 이야, 네. 5단계 입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그날 녹음실 이제 천장이 좀 뚫려서 아~ 그 수리를 좀 네. 했어요. 아이고 또 네. 많이 들어갔겠네.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요즘 저희 대기실에서 이제 컨텐츠나 녹화들을 슬슬 하고 있으니까 약간 빅스만의 진풍경이 다들 열심히 목을 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컬투쇼에서는 그럼 오늘 라이브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면 천장이 뚫리면 안 되니까. 아 오늘은 탈출곡 대신에 네. 수록. 맞아요. 아 수록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천장이 뚫릴 뻔했어요. 자, 빅스 라이브는 4부에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하원 씨, 4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예. 뭐 하세요? 네, 제목은 Over You라는 곡이고요. Over You. 제가 이제 노래를 안 낸 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만남과 이별, 인연들에 대해서 뭔가 노래하고 싶었어요. 뭔가 너무 많은 거를 한 곡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네, 미련을 노래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아, 약간 그럼 좀 슬픈 쪽에 네, 그냥 할까요? 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떠나지 말아달라고. 상처받았네. 근데 제가 또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러니까. 네, 듣는 분들한테도. 하원이를 잊지 말아달라.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하원 씨가 하는 그 랩 가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뭐 약간 시적인 부분도 많고 현실적인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많이 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항상 담는 것 같아요. 와. 아니 티저 영상 보니까 직접 운전을 하는데 땄어요? 네, 면허 딴 지 한 1년 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야, 운전 면허까지 땄네. 네, 한 번에 다 통과했습니다. 한 번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요즘에도 명상을 계속 네. 하시는지. 네, 명상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좀 더 활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 명상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 명상을 했구나. 네. 그걸 괜히 알고 있네요. 저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네. 많이 하셨다고. 너무 좋아해서 하게도. 와, 명상을 고등학생 때부터 한 거예요? 아,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데일리로? 네, 데일리로. 매일 명상 하고 싶을 때. 네. 명상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멍을 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멍을 때리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냥 지켜본다거나 그냥 관찰자의 시점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을 의식을 그냥 다시 한번 의식하는 거죠. 카메라 뒤에 카메라를 하나 더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로 가면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명상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비우는 거를 기본적으로 명상. 근데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구나. 그 네. 생각을. 그대로 두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뒤로 가갖고 그 생각을 또 보는 거야. 네. 감정과 어렵다. 생각들. 오늘따라 이 공간이 굉장히 개척교회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상은. 예. 상당히 은혜롭네요. 자, 그럼 그만하시고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 라이브석으로 하원 씨 모시겠습니다. 자, 성공개가 되는 라이브입니다. 그 노래 먼저 해주시는 거죠? Over You. Over You를 먼저 해주십니다. 세 분은 명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요. 노래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네. 노래 들으면서 이제 소리의 호흡을, 예, 네, 약간 네, 노래를 저 멀리에 두고. 두고. 우리는 그 뒤로 가서. 네, 그 뒤에서. 자, 준비됐나요, 하원 씨? 네. Over You.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dice over you can try over and over hit you all night when I'm sober hit you up now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얼만 많이야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조금 더 너는 모를걸 너가 그리워 또 가끔 미워 다시 멍하니 이유 없는 미소 Man cries Like man dies I am dying yeah. Over you can try Over and over Hit you all night when I'm sober Is you up now?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어질러질러 또 뜨뜻해 뜨거워진 phone I'm up now 또 뜨뜻해 뜨거워진 몸도 burn up hey. 또 뜨뜻해 뜨거워진 phone I'm up now 또 뜨뜻해 뜨거워진 몸도 burn up Yeah, I know it's so complicated but I miss you Her 소리에 말이 안 돼 안 돼도 걱정이 섞인 네 말 한마디에 난 또 후회 마실 But baby 진부하지만 Don't let me down 오늘까지 거야 This FaceTime is waste time So next time Over, you can try Over and over Hit you all night when I'm sober Hit you up now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Baby 전화 끊지 마 잠깐 질러질러 또 뜨뜻해 뜨거워진 phone I'm up now 또 뜨뜻해 뜨거워진 몸도 burn up 또 뜨뜻해 뜨거워진 phone I'm up now 또 뜨뜻해 뜨거워진 몸도 burn up 2시 탈출 컬트쇼 오늘 6시에 발매되는 오버유였고요 곧이어 발매되는 제 앨범 하원노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뮤즈씨? 아 저는 일단 들으면서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하원씨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 톤이랑 가사를 들은 제 결과는 이 4년 동안 사랑을 해봤네 그렇죠?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지금. 다양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사랑을 해보신 분들한테 늘 드리는 질문인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 사랑은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 허용 아. 받아들임 아.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아. 했어 그래서 들으면서 했네 했어 하원이가 사랑을 했네 그럼요 네, 그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많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명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시간도 많았고 기회도 많아서 그냥 억지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리고 나서 발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노래 음악 안에 공간이 있어요 여유 공간이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공기 반 소리 반으로 그러니까 들으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우리 고등 래퍼 때부터 지켜봤던 우리 켄 씨 네 우선 그 뭔가 차근차근 그 멜로디를 내는 게 약간 되게 좋았어요. 네,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저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갑자기 밝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또 애기들이랑 제가 네, 팬들이랑 팬들이랑 연애에 빠졌다고요? 빠졌어요. 저는. 제발 그 얘기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무드가 네. 처음 나왔던 게 9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태지와 예, 이분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예. 예. 그때 그 멘트 예. 아 근데 너무 좀 김인선님께서 좀 그렇네요. 차였나봐요. 아 하원 차였나봐요 뭐 이런. 네 저는 사랑을 해봤냐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차이고 차고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시간이 사랑인 거지. 그렇지. 보통 뭐 차였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차도 보고 차에도 보고 그럼. 합의하에 헤어져도 보고 네. 그런 거지 뭐. 자 우리 하원 씨 라이브 반응 이순옥 씨. 공 타작하며 리듬 타니 공이 아주 잘 털려 나가네요.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뜨거워진 폰. 딱 이렇게. 8298번님 편안하고 세련된 게 침대 광고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와우. 침대 광고. 감사합니다. 야, 그 와중에 김태훈님 하원님 머리 덜 말리고 왔나요? 너무 차분해졌어. 아직 축축해요. 근데 약간 조만간 뭔가 그 폰 CF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그 폰. 그런 왜 희망을 남겨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오 어떻게 들었어요 노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침대 광고 같이. 편안한. 네 트랙이 되게 편안했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숨쉴 공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형은 어땠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이렇게 고개와 이렇게 바운스를 타게 되는 되게 그루비한 노래였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앨범은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네요. 내년 1분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라면 1, 2, 3월 중 네네. 안에 나와요? 3부 마무리하면서 노래 빅스 노래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까요? 뭐 틀어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노래 중에 틀어주시는 예, 예, 건가요? 네 골라보시면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뭐가 좋을까요? Gonna Be Alright. 좋습니다. Gonna Be Alright. 네, 네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발매했던 싱글 이제 팬송인데 네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nna Be Alright 듣고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30초 더 30초 정도 더 아 그래요? 네 예, 30초는 더 떠들어주세요 세 분이 네 언더비얼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막 네 이제 곧 6시에 저희 미니 앨범 컨티뉴엄이 나오는데 예스 네, 앨범을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도원결의 하자는 의미로 언더비얼 라이트를 아주 따뜻하고 잘 될 거야 포근한 건어비얼. 마음으로 예 언더비얼 라이트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원 씨도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언더비얼 라이트 우리 모두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다 힐링이 됐습니다 이동희님께서 혁이님 이제 아유. 아기 얼굴이 아예 없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었네요. 와. 그럼요. 29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자 노래 나갑니다.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는 의미의 노래 Gonna Be Alright 듣겠습니다. 스치듯 흘러갔던 기억 속 어디쯤 넌 서 있을까 익숙해져버린 일상 가운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I promise you fine 몇 번이고 내게 얘기해줄게 Wherever you are 위로가 돼줄게 I'm gonna be alright 때론 슬픔이 우릴 덮쳐도 잊지 말아줘 I'm gonna be alright 가르치는 기장 그 속에서 12시나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call to show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call to show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call to show 2시 call to show 오로로레오레이로이레이로이로 call to show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2시 call to show 오로로레오레이로이레이로이로 call to show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call to show 요라리 자 걸트쇼 4부임을 이해합니다. 자 박소연 씨가 Gonna Be Alright 노래를 잘 들었다고 우리 혁이 노래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혁 씨가 만든 노래. 네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입니다. 어허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와중에
김윤희 씨께서 레오 목도리 탐나네요. 아 누가 봐도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야 명품이네요. 아 네, 명품 굿굿. 네, 네 감사합니다. 굿굿. 감사합니다. 굿굿굿. 예예. 박선우님은 레오님 명품을 좋아하시는 편인가봐요. 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안에 또 이너랑 맞추다 보니까 또 이 컬러를. 명품을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개인 소장용. 네 개인 소장용. 개인 소장. 김지현님 다시 보냈습니다. 하은 씨는 김고은 씨 닮았습니다. 와! 배우 김고은 씨를 닮은 정말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와. 무쌍이라서 이제 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근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매가 네. 있어. 영광입니다. 하은 씨가 고아진 것 같다 느낌이. 네? 거 고아졌다고. 고아졌다. 아니야 근데 이거 작년 워터밤 때 샀는데 몸 봐요. 우와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구나. 네, 람보인데 람보. 야 람보는 람보 잖아. 람보 알지? 람보 알지? 야 람보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운동 엄청 했네. 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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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그렇습니다. 근데 표정이 뭘? 네 진짜 워터밤이라는 공연 얼마나 했어요 네. 운동? 아 한 이제 한 3-4년 되는 것 같아요. 아, 계속해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11시에. 야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식단은 어떻게 하시고? 식단은 그냥 닭가슴살 많이 먹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랑 현미밥이랑. 어우 근데 레오 형님도 저는 제가 알기로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만 되게 얘기... 이제 알아줘서 고맙다는 얘기 처음. 네, 오, 네 어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봅니까 하은 씨 몸 운동. 너무 저게 그냥 뭐 1년 2년에서 만들어지는 몸은 아니라서 두께가 진짜 한 3-4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아시네요. 레오 씨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운동? 저도 오래 했는데. 제 PT랑 이제 다른 운동 병행하면서 네네. 한 10년 넘게. 와, 오늘 열심히 하시구나. 우리 혁신 멤버, 멤버들도 다 열심히. 다 열심히 할 거야. 네. 캔도 열심히 하고 뭐. 네, 복근도 있고. 아 복근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말은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계속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말로만. 멤버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네, 저희도 절대 못 안 봤어요. 보여주고. 아, 있긴 있는데.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안 보여주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중에 뭐 복근 노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데 제가 예. 기회가 된다면. 아 예정도 없습니까? 예정도 없는데. 아 없습니까? 아니면 그 뮤지 선생님. 뮤지 선생님. 야, 선생님이? 제가 뭐 가르친 것도 없는데 뭐. 야, 네가 선생님이었구나. 내캔 선생님이야 이거? 내가 뭘 가르쳤죠? 제가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예예. 예, 예.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선생님께 많이. 바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야 복근을요? 복근을. 저한테요? 예. 복근을 보낸다고요? 궁금하시면은 예 제가 잘 받겠습니다. 예예. 예. 명절 때 보내주세요. 명절 때 예. 특별하게 설날 설날 예예예 예, 예. 복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설날 때 예예 예. 아 사무사 하나님 악악악 우리 동네에 자랑 하은 씨가 나오네요. 남양주시 호평동의 자랑입니다. 학생 때도 인상이 매우 좋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아버님이 하시는 카페에서 뵀었는데 매우 동안이고 멋지세요. 커피 맛도 최고예요. 그래서 카페 사진을 또 올리셨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셔서 커피랑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야. 제가 또 카페 차려드렸습니다. 이야. 멋있다. 아버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상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산티아고를 걷고 오신 네, 거 보니까. 영적인 분이세요. 아, 두 분이 아빠하고 아들이 앉아있으면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오늘 뭐 먹었니? 요즘 뭐 하니? 운동했니? 잘 지내니? 아빠 맞죠? 네. 왜냐면 자주 못 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따로 네. 있는 거니까. 네, 독립을 했고 혼자 살아요? 네, 저 혼자 살고 있어. 그래요. 자, 우리 레오 씨가 Chemical 네. 그리고 If You Come Tonight 작사를 하셨고 혁신의 Lilac이라는 작사 작곡을 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컬투쇼에는 어떤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입니까? 네, 라일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그건? 우선 라일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앨범 수록곡을 멤버 개개인의 약간 성향과 톤을 담은 곡으로 이제 수록곡을 채웠는데
라일락이 이제 제 색깔과 여기 혁씨의 색깔. 예, 저의 톤이 녹아든 빅스의 곡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는 부르되? 네네네. 멤버 개개인의 이제 색깔과 성향을 담은 곡들로 구성을 했고, 우선 라일락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잔잔하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인데 뭔가 곡을 쓰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니면 아직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뭔가 꿈 같은 하룻밤. 사랑하는 남녀의 하룻밤을 약간 이렇게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보았는데. 아, 저 나투신데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예. 알콩달콩 느낌이에요? 갑자기 발음이 알콩달콩. 제가 생각한 건 되게 화기애애한 거였어요. 네. 아니면 불을 좀 끌까요? 누가요? 이래야 되는데 불을 끄면 어떡해? 예, 그러면 없던 일로. 네, 그래서 타이틀곡 아무리 봐도 90년대 바이브인데. 그래서 타이틀곡도 물론 있지만 그 곡은 이제 퍼포먼스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수록곡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아, 일단 그럼 라이브석으로 세 분 네, 한번 노래하시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리허설하면서 살짝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아주 잔잔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로사님께서 빅스 수록곡도 최초 공개인데 너무 떨리고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예. 자, 첫 번째 최초 공개 수록곡 공개입니다. 1278번님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빅스 멤버들을 봤어요. 완전 고목나무인 줄 다들 참 잘생기고 훤칠하시더라고요. 빛이 났습니다. 키 크잖아요. 네. 장신돌이에요. 예예예. 예, 예.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하원 씨는 어때요 노래? 와 선배님 확실합니다. 선배님들 저도 사실 선배님 확실합니다. 최근 제가 만드는 곡들이 좀 다양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역시 다르네요. 여기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음악에 바다의 그 파도 소리가 깔려 있진 않죠? 어 약간 파도 바다가 있는 그런 주택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막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멀리서. 아 그거 제가 옆에서 네. 네가 소리 낸 거야?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네.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서 예. 멀리 바닷가가 보이고 조그맣게 바닷소리가 파도소리가 들리는 느낌? 네. 잘 들은 거죠? 너무 잘 들어줬습니다. 잉프제트님께서 와 가성 엄청 깔끔하고 주말 낮에 뒹굴거리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진짜 좋다. 말랑말랑해. 아, 네, 감사합니다. 잉프제트라는 그 해외 팬이신가 봐요. 그죠? 잉프제트 그런가?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MBTI에서 아, MBTI. 잉프제 아, 아. 나는 어디 뭐 태국 분이신 줄 알았어요. 잉프제트. 예, 잉프제트. 볶음밥 잉프제트. 자 그리고 백은정님께서 굉장히 간결하게 팬델레어. 오 팬델레어. 아 감사합니다. 입덕 하셨네요 한 분. 감사합니다. 예. 콘서트 와주시면은. 네. 그렇죠. 예. 예. 송지혜 씨. 어 기럭지가 2m야. 박형님, 나랑 같은 혁인데 왜 저 혁은 잘 생겼지? 또 보냈습니다. 같은 혁인데 노래도 잘하고 잘 생겼지? 계속 박혁 씨가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정답은 부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박혁 씨 부러워하는 박혁 씨한테 저희 선물 하나 뽑아드릴까요? 어, 그래. 혁 씨가 혁 씨한테. 아 제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혁씨가 혁씨한테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아 네. 오 오. 혁씨를 부러워하는 혁씨한테. 뚜룩 뚜루룩. 자 뭘까요? 바로 발표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자 주유권. 주유권. 오. 어 좋은 선물이요. 오. 기름 넣고 아, 마음껏 달려봐요. 진짜 좋은 선물입니다. 네. 저희는 못 뽑는 거죠. 왜요? 누구 주려고? 누구 주려고? 본인. 그래도 주유권 갖고 본인들한테. 네. 차가 없긴 한데 그래요. 복근 보여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근요? 아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예. 기법. 자 하원 씨가 한동안 또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아, SNS도 잘 안 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 예. 이거 언제쯤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 헤어졌었을 때.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뭐 네. 어떤 이유인지. 뭐. 어 그냥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를 갈 기회도 많았고. 세상을 둘러보고 뭔가 세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카메라 앞이 아니라. 그 잠수 본인이 생각하는 조금 잠수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네. 됐었어요? 시간이 어... 주변과 연락을 끊고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오래 갔네. 네. 예, 그래가... 2년을 했어. 네. 2년을 만났는데 2년이 걸렸네. 아... 앞으로 내 음악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삶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가사가 쏟아져 나오겠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앨범 곧 나옵니다. 회사도 옮기면서 네 뭐 계약이 종료되고 자연스럽게 새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뭐 마음이 잘 맞고 여태껏 나온 결과물들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CK랑 같이? 네 맞습니다. CK가 그때 고등래퍼에서 붕붕을 같이 네 같이 결승 무대를 꾸몄었죠. 어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저는 멋있죠. 개인적으로 아직도 공연 때 하면은 반응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부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달라진 게 있어요? 동료 때 CK랑 네. 이제 사장님이 된 CK. 네. 아, 근데 항상 저한테는 그냥 큰 형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막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불만 있으면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 잘합시다. 좀 더 잘합시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합시다. 전화입니다. 자 이제 하원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해줄 겁니다. 어떤 곡 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냈던 EP에서 타이틀곡인 노아인데요. 아 노아. 네, 이제 앞으로 나올 앨범에도 이제 이어지는 서사의 그런 느낌이라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음악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아 좋습니다. 노아를 그 영어 발음을 거꾸로 해보면 하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하원 씨의 모습 오랜만에 보는데 부쩍 성장해 있는 모습. 귀여운 모습보다는 이제는 아주 예 고와졌어요. 김고은 씨도 닮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아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예. What I like, what I like. Now me, I just wanna be. Hey, now me, I just wanna be. Yeah, I'm big, as you know, and you know. 춤추는 텔레폰 다시 비는 내리고 What I'm looking for 우산이 아닌 수영복 돌아가는 머릿속 이니 미니 마니 모 아니 뭐 어떻게 I don't wanna 여만이 더 다시 또 우리 별에 따라서 너가 잘하는 건 조화가 아니 모른 척 돌은 치워줘 피어오른 연기처럼 이긴 부을수록 난 더 빨리 사라져 I cheer Church all I watch her Church all I watch her Yeah dirt on my psyche Love in my sight but nobody count either Dirt, dirt in my psyche 더 떨어져 마치 뭐 모르지만 알지 머리 위로 날린 멀리까지 whirling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떠들다 난 저 멀리로 사라질래 Hey, shawty, I don't know 번복 전부 멈춰줘 에로 베로 베로 투더 메로 내려놓고 배운 대로 하도록 정반대로 NOAH 내가 느끼는 대로 응 그렇다면 why you don't follow the flow 하나도 모르겠잖아 원하는 girl I'm beat as you know and I'm cold and I'm dull and I'm old and I'm dirt and I'm bored and I'm dull like hey treasure like what hey treasure like what Yeah, dirt on my psyche, love in my sight, but nobody count either. Dirt on my psyche, 더 떨어져 마치 뭐 모르지만 알지 머리 위로 날린 멀리까지 wallin. 다들 믿고 살지 대체 내게 주어진 게 뭔데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떠들다 난 저 멀리로 사라질래 Hey, shawty, I don't know. I don't know. Now me, I just wanna be. Hey, now me, I just wanna be free. Yeah, shawty, I don't know. 감사합니다. 참 잘해. 네, 참 잘해, 잘해. 가사 양이 많은데 어떻게 딕션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죠? 발음도. 아, 3915번님께서 리듬이 케겔 운동하기 딱이네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컬트쇼가 케겔 운동 그 전파를 하는 아... 홍보 전문 방송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좋았다? 뺐다. 좋았다가? 네. 남궁영미씨. 바지 아슬아슬해요. 근데 벨트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힙합 아티스트들 중에서 실제 공연 중에 바지가 내려간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영상 자료가 없을 뿐이지 왜냐면 너무 내려애들 입으니까 제가 내리고 싶기도 해요. 몇몇 사람. 그게 이제 뭐 힙합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 몇 세치 정도는 기존 내려야 된다는 어떤 룰이란 게 있습니다. 아, 뭐 저 예. 정도 내리면 힙합 아니다. 뭐. 아, 이제 팬티 선이 있잖아요. 네. 그 선만 보이면 아닙니다. 그 밑에 5cm 정도 더 엉덩이가 아, 보여야 아. 거기서부터 자기들끼리 약간 뒷모습은 아. 골이 좀 나와야 됩니까? 골이 나오면 그건 사고 그건 사고고 네, 사고예요. 네, 팬티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는 건데 밴드에서 좀 밑에까지 네. 자 아까 우기 저분께서 울 조카 하온이 언제나 응원한다 삼촌이 하셨는데 오. 진짜 삼촌 중에 우기라는 우기 형이라는 프로듀서 형님이 있는데 아 그분인가 보다. 네. 아니 우 상우 상욱이 형? 상욱이 형이에요? 예, 예. 삼촌이에요. 예, 삼촌. 삼촌은 아닌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제가 하나 뽑아드려도 되나요? 조카가 선물 하나 주세요. 삼촌한테. 삼촌. 예. 우기 삼촌.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삼촌한테 주는 조카의 선물은요. 바로 앞서서 혁은 이겁니다. 주권을 자 빠밤. 외쳐주시죠. 어떡하지? 똥꼬가 나. 네, 항문 클렌저와 티슈. 힙합입니다. 항문 클렌저와 티슈. 팬티하게 하니까. 열심히 닦으세요. 네, 항문 전문 네. 클렌저. 네. 전용 항문 전용 클렌저. 네, 이제 잘 닦으시고 이제 팬티 보여드리고 다니면 이제 힙합.
네. 네. 아 이게 서사가 있었네요. 저희가 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예, 오프닝부터 네. 치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예. 네. 예. 아 김희선님께서 빅스 콘서트 갈 건데 스포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콘서트 언제입니까? 12월 9일,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매진됐다면서 벌써? 네 맞습니다. 전석 매진됐습니다. 전석. 네. 야 그래도 취소되는 표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만 저희가 또 이번 활동하면서 열심히 또 채워야겠죠.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무대 있습니까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만한? 네 아무래도 이제 빅스의 곡들을 이제 팬콘에서는 한 7곡 정도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더 보여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3명이서 가득 채울 거니까 많이 걱정 말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걔네 복근 공개됩니까? 제 복근이요? 공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여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없으면 네. 그려서라도 저희가 네, 그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잘 그려야 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잘 예. 그려요. 컨셉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는데 네. 뱀파이어, 지킬앤하이드, 저주인형, 시간 여행자, 사이보그, 노예, 신, 신선 등등 제일 어려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악동한 컨셉 중에 모든 컨셉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신, 지킬앤하이드, 저주인형 사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누군가 컨셉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센데 그걸 이제 안무에도 녹이기까지 하면서 항상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임네시아는 어떤 컨셉이에요? 네, 이번 에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어가 기억상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빅스만의 뭔가 세계관이나 그래도 각 배우들이래. 각 멤버들이 아 배우죠 뭐. 맞아요. 각 하죠. 멤버들이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영화도 하고 정말 배우로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어서 그런 시네마틱한 느낌이나 시네마틱한 무드와 컨셉을 이번 뮤비에 녹이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세계관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SF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뭔가 살면서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을 잃거나 그냥 본능적으로 망각을 하거나 뭔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 그런 순간에도 불현듯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 본능적으로 뭔가 기억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게 이번 앨범에 약간 담고 있는 메시지라서 좀 네. 생각보다 컨셉이 기네요.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광고를 들어야 돼서 너무 미안하지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Here we go. 자 하원 씨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시타출 컬투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6시에 나오는 제 싱글 오버유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나올 제 앨범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빅스도. 자 우리 빅스는 한 네. 명이 대표로 한번. 네 하원 씨도 빅스도 이번 활동 열심히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유진 씨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또 이번 주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에 봐요. 네 목요일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땡큐! 에러.